소신의 키스터 라디오. 아, 우리 B1A4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우, 착해라. 이거 또다 주워주고 있네. 잠깐만.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키네. 아니, 끝까지 주워줘야지. 아, 바로요. 아, 바로야. 바로야. 신용만 한 거야, 지금? 아유, 우리 승룡. 아유, 착해요. 아유, 우리 바로씨가 다 이게 다 떨어졌는데 주워줬어요. 우리 바디 퀴즈 1부에서 내드렸었는데, 그 스마일 표정을 지을 때 입술 길이가 가장 긴 멤버와 가장 짧은 멤버를 맞춰달라고 했는데, 네. 자, 과연 누가 스마일 왕에 뽑혔을지, 4위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4위. 8.6cm 산들. 예! 오, 3위는요, 우리 바로 9cm. 오. 그리고 2위. 진영씨입니다. 9.4cm. 1위는 10cm고요. 5위는 8.2cm. 예.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공찬! 5위! 신우입니다. 아, 이게 뭐라고 또 빵빠레까지 틀어줘. 빵빠레밤! 저는 뭐 참고로 하자면 8.5가 나왔고요. 오, 네. 되게 짧네 나도. 적당하신 거 아닐까요? 적당한 건가? 네, 그렇죠. 아! 공찬 씨가 10cm예요? 진짜 큰 편이에요. 입꼬리가 되게. 아, 입꼬리가 좀 기네. 길어요. 얼굴은 되게 작은데. 아, 나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미소 있잖아요. 네. 약간 이런 느낌? 더 해봐요. 더 해봐요. 더 해봐요. 자연스럽다. 할 수 있는데. 더 해봐요. 아, 그렇게. 아,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아, 약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요. 샌들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왜, 왜, 왜. 아니. 어쨌든 지금 1위 공찬씨, 5위 신우씨 맞춰주신, 다섯 분께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B1A4의 즉석 휴대폰 사진 네.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축하. 아, 코너를 지배하는 자 B1A4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이제 다섯 분의 인맥 관리 얼마나 잘했는지 이제 알아보는. 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떨려. B1A4 1라인 대결. 빠밤. 다섯 분이 친한 연예인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서요 본인에 관한 퀴즈를 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대결에서 이긴 분에게는 듣고 싶은 노래 한 곡을 선곡할 수 있는 선곡권이 주어지고요. 지면 어마어마한 벌칙을 받게 되는데 오늘의 벌칙. 가장 자신 있는 걸그룹 댄스 주기. 아이고야. 벌칙 영상은요 방송 후에 저희가 따로 찍어서 슈키라 SNS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제일 많은 진영 씨 리더부터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도. 누구한테 전화하나요? 제 수상한 그녀에 같이 나왔던 슬기 양. 슬기 씨. 네, 슬기 양. 저랑 동갑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김슬기 양. 네네. 잘 봤어요. 예쁘신 분이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전화 연결 오, 가고 있습니다. 오, 떨려. 바로 떨려. 이제 문제 내주시면 돼요. 네. 안 받으면 탈락이고요. 어허! 안녕하세요. 오, 슬기야. 자, 지금 낸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씨. 이거 이런 거 안 되죠. 내 고향 어디야? 네? 내 고향. 이거 어떻게 나 진영이 LA LA 나 고향 LA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LA. 시간 지나가고 있고요. 통과 내 혈액형은 B1A4제 우리가 B형이지 유일한 B형 A. 오케이. 영화 수상한 그녀에서 배우 심은경 씨와 나의 관계 뭐냐 관계 동생. 같이 나온 거 같이 내 얼굴 매력 포인트는 눈? 오야 우와. 내 말을 가장 안 듣는 비원의 멤버 신이야 아니야 바로 바로 아 통과 나에게 곡을 이래해 주셨던 선배 가수님은 히히 이거 어렵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 힌트 가능해요? 이승환 선배님 아 이렇게 두 개 맞춰주셨습니다. 열심히. 네, 안녕하세요 김슬기 씨. 안녕하세요. 네, 여기 슈퍼주니어 키스터 라디오고요. 저는 레옥 DJ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우리 영화 수상한 그녀에 같이 출연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 네. 누나로 나왔죠. 네, 근데 우리 심은경 씨와의 관계를 동생이라고. 아니, 어떤 부분은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정답이 뭐였죠? 원래는 할머니와 손주죠. 그냥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어. 또 예능을 또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목소리 처음 들었어.
네. 신기하다. 아, 우리 비욘에이포랑은 또 전화 연결은 처음인가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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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씨 빼고는. 변 적도 없고. 네네. 네. 아니, 우리 참고로 지금 고향은 청주고요. 그리고 내 말을 가장 안 듣는 비욘에이포 멤버는 없다. 아하. 그리고 의뢰를 해주셨던 선배 가수는 DJ D.O. 씨라고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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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참고해 주시고요. 아유, 어때요? 우리 슬기 씨가 봤을 때 진영 씨는 어떤 동생이던가요? 아, 친구인데. 친구인가요? 착해요. 착해요. 아, 재밌다. 착해요. 착한 친구예요. 연기 잘하던가요? 네, 잘하는데요. 네, 열심히 합니다. 그렇구나. 수수한 매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렇구나. 아, 그래도 이렇게 작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하고 좋은 거 같아요. 이럴 때만 연락하더라고요. 아니, 방송상 친구야? 아니, 괜찮아. 밥을 사요, 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네. 원래 감독님이랑 해서 같이 한번 뵈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구나. 네. 같이 바쁘니까. 어색하지 사실은. 그래요. 아, 슬기 씨 너무 고맙고요. 우리 비욘에이포가 프로모션 차 또 슈키라 납셔 주셨는데. 네. 솔로데이 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김승규 씨 안 되지. 뭐라고요? 지금 음악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듣고 살게요. 아, 꼭 듣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 나 미쳤지. 그걸 왜 물어보는지. <거지? 웃음> 깜짝 놀랐어 지금. 원래 이 친구가 노래를 잘 안 들어요. 아, 네. 어쨌든. 근데 노래 잘 하시던데? 노래는 잘 들었는데. 아, 근데 되게 솔직하다. 그러니까 보통은 들어봤어요. 몰라도 안 시킬 건데. 노래를. 그래. 아, 우리 정답을 뭐 맞추는 것도 네, 퀴즈도 네. 아니고. 아, 되게 솔직하고 네네. 진국이네 사람. 아, 진짜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밥 사주면서 친구가 되길 바래요. 네. 노래 좋습니다. 노래 꼭 들려드려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진영 씨 두 개 맞췄고요. 이어서 우리 신우 라인 한번 만나보죠. 가볼까요? 누구한테 전화할까요? 아, 진짜로. 지금 전화 연결은 가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제 진짜 친한 친구인데요. 나을 것 같아. 여보세요? 전화 받았어. 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야, 시작한다! 야! 비욘에이포에서 나는 나이로 몇 번째 할까? 네? 아, 나. 야! 모르는 사람이야! 야, 조용히! 비욘에이포에서 신우는 나이로 몇 번째일까요? 제 순위에서 몇 번째일까요? 아니, 두 번째 문제, 통과. 내 몸무게 뭐야, 내 몸무게, 몸무게. 62kg. 아, 말도 안 돼! 야, 내가 1집 때, 나 데뷔했을 때, 고쳤던 패션 아이템. 머리띠. 농구공. 아! 야! 야, 요번 앨범에 우리 같이 쓴 거, 제목, 노래 제목. 드라이브. 그래, 그렇지. 드라이브. 야, 내가 첫사랑했을 때 나이 몇 살이야? 12살. 뭐라고? 첫사랑했을 때 나이. 그 나이 있잖아, 왜 첫사랑했을 때. 15살. 아, 아니잖아! 최고예요! 야, 내가, 내가 존경하는 외국 가수. 어셔. 그렇지! 응? 어셔. 아, 어셔. 그렇지. 야, 내가 꼭 같이 연기해보고 싶은 여자 배우는? 와. 몰라. 이거 어떻게 알아? 힌트. 왜 그, 고영정 씨. 그렇죠. 고영정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소개 좀 해봐. 네, 저는 동우 친구고요. 네. 저는, 가수, 주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 주영 씨. 네, 주영이라고. 네, 저의 진짜 친한 친구고요. 노래 잘한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진짜 잘하세요. 네, 대표곡으로 내게 난 이런 것들이 있죠. 팝스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대와 같아. 네. 주영 씨. 네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저 진짜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네,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네. 우리 신우 씨랑 어떻게 또 친해졌나요? 저랑 같은 동호랑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요. 초등학교 때 글쓰기도 같이 했어요. 아니, 근데 다른 비욘에이포 친구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앨범 작업을 같이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알죠. 우리 슈키라 한번 나와주세요. 아니, 뭐, 불러주면 언제든지 나가죠, 저는. 야, 너는 진짜 인간적으로, 야, 몸무게를. 야, 그리고, 야, 1집 때, 그, 뭐야, 데뷔했을 때 패션 아이템이 안경이지. 아 너 그걸... 안경이야? 난 그거 그냥 피부라고 생각했지. 야, 뭐야, 그게. 안경이 피부라고 생각했지. 야, 피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리고 비욘에이포에서 나이는 첫 번째로 많고, 또 그치. 몸무게는 68kg를.
이라고 썼고요. 네. 네. 야, 그리고 첫사랑했을 때 나이는 16살. 야, 아, 내가 아,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총 두 개를 맞춰주셨는데. 그래요. 아유, 또 두 분의 우정 변치 마시고요. 아, 네, 네. 이 친구가 이제, 네. 이제 왕성하게 활동할 건데. 아유, 주영씨 또 많이 좀 활동했으면 좋겠네요. 너 뭐 소개 좀 해, 더 해봐. 시간 좀 드릴게요. 예. 또 친구네. 이제, 또 챙겨주네. 앨범도 나올 거고요. 이제 회사도 이제 좋은 곳에 들어가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우리 시켜라도 꼭 나와주시길 네. 바랄게요. 네, 오늘 어떤 친구냐? 네, 고맙습니다. 네. 주영아, 난 어떤 친구니? 동우는 편안하게 욕을 할 수 있는 친구라고. 아, 진짜 친한가 보다. 사실 이제 미리 예고를 안 하고 전화했으면 욕이 먼저 나왔을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넌 그런 사람이야. 넌 그런 사람. 친구끼리 그럴 수 있지. 그러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아유, 주영 씨 너무 고맙고요. 나중에 네. 또 시키라에서 만나길 바래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안녕. 다음에 봬요. 고맙게. 야, 지금 박선아 씨가 친구 밀어주기 신우 오빠 짱짱 하셨고요. 의리 하신 김민성 씨. 아. 신동우 승질냈어. 아, 웃겨. 김민지 씨. 되게 정겨우시다. 여소미 씨. 많은 분들이 네. 또 반응해 주셨네요. 이어서 우리 산디 씨의 라인 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전화 가고 있고요. 누구한테 전화하나요? 가고 있나요? 지금 저는 네, 우리 영희 누나한테. 아, 김영희 네. 씨. 안 받으시는 거 아니야? 안 받으면 다 자동적으로 탈락이고요. 예. 지금 또 바쁠 시간인데. 받지 마. 어, 불안하다. 받지만 2시에 또 라디오가 있는 것 같은데. 좋아. 받지 마. 오케이. 싸. 왜 이래. 아, 여기 나. 카운트다운. 자. 아니야, 아야, 왜. 안 받으면 우리 벌칙으로 걸그룹 댄스 추기는. 누나! 영희 누나 전화 받으면 안 돼요! 누나!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전화 받지 마세요! 받아요! 받으면 안 돼요! 여보세요? 누나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변협 전수영입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누나 무조건 잘 보고 있어요! 아, 잠시만! 누나 잠시만요!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퀴즈 낼게요. 제 생일은 언제일까요? 아니 누구니? 아, 저 산들이요. 아, 그래. 산들이요. 아, 산들이니? 네네. 제 생일이 언제일까요? 너 생일? 네. 3월 50일. 안 챙겨줘 봐서 몰라. 아, 알겠습니다. 패스. 네. 숙소에서 나랑 같은 방을 쓰는 멤버는 아무나 찍어였나? 바로. 괜찮아요. 바로. 신우. 아우, 진짜. 에이. 내가 생각하는 비욘세 외모 서열 1위는 누나가 생각하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바로. 나 서열 1위? 네. 신우. 아, 진짜. 아우. 그래. 내 발 사이즈. 280. 진짜 350. 아우, 80. 아. 네, 중국 목방 여행에서 나랑 의남매 맺은 아역 배우는 세베리. 의남매 배우. 세베리. 그 있잖아요. 해픈달. 땡. 세베리. 그 불후의명곡에서 최종 우승했을 때 내가 누구 노래를 불렀을까요? 김세범. 오! 그다음에 내가 혼자만 아! 이렇게 해서 한 개 맞춰 주셨습니다. 영희 씨 안녕하세요. 네. 예, 아이. 네네. 우리 화요일 고정 게스트 김영희 씨가 네. 비욘세표가 밀어내 가지고 못 나왔네 오늘. 그러니까 제 박수를 잠시 민 거죠. 죄송해요 누나. 아, 그래 정말 비욘세표가 밀을 줄 몰랐어요.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저 지금 상수동 쪽에 또 요즘 신사동 접고 상수동으로 옮겼거든요. 거처 같은 거 아지트를. 아~ 그래서 지금 친구들과 동기들과 이렇게 좀 술자리 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아유, 뭐 술도 못 먹으면 술자리를 해. 안주자리죠. 아, 일단 안주자리. 뭐 먹고 있다고 해야지. 네, 먹고 있네요. 있어 네, 보려고 술자리라고 했네. 또 혼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영희 씨. 네. 근데 산디 씨랑 계속 이렇게 연락 주고 받았었어요? 아니 진짜 정말 섭섭한 게요. 제가 산들이 아 진짜 이건 되게 웃긴 건데 인간의 조건은 얼마 전에 촬영할 때 다로군과 공찬군이 숙소에 왔어요. 정말. 그래갖고 막 있는데 김진미 선배가 공찬군하고는 딱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연락처를 알더라고요. 그래갖고 언니 산들이랑 친하다고 하지 않았어? 산들이 연락처로 전화해봐라고 하는데 산들이 연락처가 없어요. 심지어 있어요? 산들이가 항상 제가 야 너 폰 언제 사냐 이러면 아 저희가 아직 엄해가지고 폰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공찬 씨한테 산들이 번호 좀 알려줄래 했더니 아 차가 휴대폰이 차에 있어서 그리고 또 바로군한테 너도 몰라 차에 있어서요. 근데 아, 멤버들이 산들이를 되게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받아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아, 그렇게 해서. 네. 아, 땀나네요. 아, 뜨겁다. 네. 누나 왜 피하니, 산드라? 그러니까. 아니,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루트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생기고 힘들어. 있는 누나한테 이제 연락을 드릴 그 야, 우리 루트가... SNS로 대화하고 있었잖아. 그 SNS에 남겨야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지금. 근데 미안해요, 그거. 예. 변했다, 너. 몰랐어. 아니, 근데 영희씨, 네. 콘서트 갔었어요? 비어네이퍼? 그때. 진짜 변했다. 변했다. 진짜 영희씨 그 찝어주네. 그때 제가 몸살 감기가 진짜 심했어요. 와. 와.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산들이가 직접 초대한 것도 아니잖아. 그죠? 산들이 영희 누나 진짜 누나.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저는 아니 제가 진짜 링겔 맞고 가요. 아 진짜 미치겠다. 네. 아 민폐겠다 싶어서 아유 잘 됐다 아프다 싶더라고요. 나 제가 따로 연락 드릴게요 누나. 이제 서로 그래, 네. 누나 좀 따로 연락해줘라. 예, 제가 밥 진짜 꼭 한 끼 사드릴게요. 산들아, 인기는 네. 영원하지 않다. 아유 당연하죠. 예, 예. 힘들 때 연락하면 그때 내가 받아줄 것 같니? 아유 아니죠. 예, 예. 그래, 우리 잘 될 때 서로 연락하자. 예, 그 받아줘요 힘들 때도. 영희 씨, 그리고 시루야, 네가 이쁘고 잘 생겼어. 감사합니다. 아, 영희 씨, 네. 신우 왜 이렇게 좋아요? 신우가 잘생겼어요. 아, 솔직히 나, 신우랑 한마디도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 비오네이퍼 만나면은 다른 아이들하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신우는 저한테 말을 안 걸더라고요. 제가 아, 근데, 아, 좋은 사람 좋아하잖아. 아무튼 난 나쁜 남자 좋아하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네요. 어떻게. 네. 네. 말 되게 많거든요. 오늘 말 되게 많이 했는데 신우씨. 아 그래요? 뭐야 날아서 그랬나? 아니, 나만 보면 말수가 줄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약간 네. 어색해서 또 산들이가 산들아 너 왜 그랬어? 사랑합니다. 그래 뭐, 신우야. 왜 그래? 예, 예. 다음에 만나면 누나 백허그 한번 해주고 그다음부터 계속 친하게. 네네. 나는 이미 암중이 없어요 지금. 어? 내가 전화했는데. 아니 일라인으로 전화했는데 한 개만 주고도 진짜 말 신우 씨랑 엄청 많이 하네. 아 신우에 대해서 냈으면 맞출 수 있었는데. 아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산들아 질투심 유발. 네. 아 영희 씨. 아주 생색. 아주 네. 생색. 그래요. 아 다음 주에 우리 네. 서태훈 씨 또 생일 파티도 해야 되고. 아, 그거 해야 되나요? 어제였죠. 네. 아, 나 잊고 있었어. 아, 아무튼 그냥 잊은 척 하죠. 굳이 찍지 맙시다. 그 다음 알겠... 주에 또 어떤 아이들한테 밀려서 저희가 그 밥벌이가 밀리게 되나요? 다음 주는 꼭 나오는 네. 걸로. 아, 알겠습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 산디 씨랑 또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또 얘기하는 네. 걸로 한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비오네이퍼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